번, 표본화 정리에 의하면 주파수 대역이 60Hz에서 3.6kHz인 신호를 완전히 복원하기 위한 표본화 주기는, 자, 우리가 이제 표본화 주파수는 최고 주파수의 두 배죠. 그럼 표본화 주기는 요 fs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fm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대해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요 fm이 얼마예요? 3.6kHz입니까? 그러면은 2 곱하기 3.6 곱하기 10의 3승분의 1.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7200분의 1초다. 예, 정답은 3번이다. 자, 2번. 양자와 잡음의 개선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이 양자와 잡음은 바로 원 신호하고 양자와 레벨의 차가 되는 거죠. 원 신호하고 양자와 레벨의 차가 양자와 잡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신호가 변할 때 이 양자와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 모질라고 남고 모질라고 남고 이런 부분들이 다 양자 잡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계산하려면은 첫 번째는 이 스텝 사이즈를 크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되겠어? 작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스텝 수를 증가시킨다. 요 스텝 수를 요까지의 요 스텝 수를 증가시키는 거죠. 요 스텝 수를 요 스텝 수를 증가시킨다. 두 번째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바로 비선형 양자화하고 세 번째는 압신기를 사용한다. 압축과 신장하는 압신기를 사용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오버샘플링도 가능하죠. 오버샘플링도 가능하다.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양자와 스텝 수를 증가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가 증가하면은 스텝의 사이즈, 요 크기, 이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크기는 더 작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요 크기가 더 뭐 요렇게 된다 그래서 이 크기가 요거 보면은, 자, 요 스텝,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스텝 수가 증가했죠? 그런데 요 스텝 사이즈는 어때요? 감소했죠? 정답은 1번이다. 2번 비선형, 3번 압신, 4번 스텝 수 증가할 때마다, 요, 요겐 플러스 1.8, 요 dB라는 이런 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증가할수록 6dB씩 커지는 거죠. 스텝스가 두 배가 되면은 비트 수는 한 비트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텝스 두 배가 된다는 거는 비트로는 한 비트씩 증가하는 거니까 6dB씩 좋아지는 거다. 이상 없죠. 3번 다음 중 DPCM 송신기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DPCM은 여기서 이제 요 표문화를 한 다음에 바로 디퍼런셜 부분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여기서 이제 양자화 하는 거예요. 양자화 하는데 뭐를 쓴다? 예측기를 쓴다. 예측기를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죠. 예측기를 써서 어떻게 됩니까? 요 비트 수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더 들어가는 거다. 자, 1번 예측기, 2번, 1번이 양자화기,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는 보호하기가 이렇게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복호기는 송신기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된다? 수신기에 있어야 된다. 정답은 3번이다.